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시칼 진짜 더럽게. 나는 18살 남자인데 학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하고 돈가스집 알바를 하고 있었다. 현재 검정고시는 붙어서 지금 학력은 고졸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손님 옷에다가 돈가스 소스를 묻히고 말았다. 아,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 물어내드리고 돈가스는 새로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비? 이게 진짜 장난하나? 이 옷 네가 한 달 정도 알바 땅이나 해서 못 살 만큼 고가의 옷이야. 고작 세탁비로 퉁치려고 하면 끝인 줄 알아? 아니요. 퉁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상을 해줘. 아 진짜 몇 번을 말해야 돼 이 새끼야. 내 아침 식사를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나 받고 있어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실수였어요. 소란을 듣고 주방장님이 달려오셨다. 저 손님 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당신 여기 주인장이야? 아니 어디서 알바를 저딴 덜 떨어진 새끼를 고용갖고 쓰고 있어? 저놈이 내 비싼 명품 옷에다가 돈가스 소스를 묻혀놨어.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계시다 보니까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변명만 너절하게 늘어놓고 있네.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우선 세탁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는 새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빡쳐! 이런 걸 낳고도 좋다고 미역국 먹었겠지? 어디서 알반답시고 없어 보이는 티를 내고 있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손님은 계속 가게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다. 맛있게 드세요. 야, 오늘은 안 넘어지냐? 네? 또 넘어져서 내 명품 옷에다가 돈가스 소스 묻혀야지. 그래서 무릎 꿇고 재롱 떨어야지. 용서 구걸하면서. 아유 이 새끼가 농다짐한 것 같고 정색할 바네. 아주 그냥 또 한 번 죽방을 갈겨버릴라. 왜 띠껍냐? 띠꺼워? 아니에요. 띠꺼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에요 손님. 에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눈가를 그렇게 떠? 죄송합니다. 이야 참 여기 가게는 어메이징한 것 같아. 너같이 덜 떨어진 놈을 아무렇지 않게 알바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놈 조심하세요. 이거 남의 옷에다가 돈가스 소스 묻히게 빌런이에요 아주. 저 손님 아직 화난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젠 알바놈도 모자라서 주인장까지 나서서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아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분들도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피해가 될까 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아저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볼 때마다 알바생 괴롭히시네요. 아니 뭐라는 거야 인연이. 참 요즘 세상 삭막해서 살겠나? 거 장난 하나만 친 거 같고 대놓고 정색하고 뜨겁게 쳐다보고. 그 손님은 두 달여간 가게에 찾아와서 나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려는 시늉까지 해보이면서 못살게 굴었다.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날들이 많았다. 보다 못한 주인장님이 경찰 신고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야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가 알바했던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이 올라왔더라고. 심지어 너 욕하는 글까지. 누가 내 욕을 하는데? 네가 손님 옷에다가 일부러 돈가스 소스를 묻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다더니 뭐니? 친구가 알려준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악의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내가 돈가스 소스를 손님의 옷에 고의적으로 묻혔다는 허위사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제에 사과도 안 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서는 새로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을 내가 했다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 야 이런 건 참으면 안 돼. 그냥 인생 실전 시켜버리자. 너 또 안 걸리게 참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공무부 경찰서에서 일해. 이런 건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다고. 그 인스타그램에 나온 허위 사실이 소문이 되고 내가 알바했던 가게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다. 그 진상 고객도 문제지만 내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가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 고객이 나를 폭행하는 장면은 CCTV에 잡혀져 있었고 혹시 몰라 CCTV 영상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저장을 해둔 상태였다. 보니까 이처럼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숟가락 아닌가? 정말 그렇네요. 그때 너무 멘붕이 빡세게 와가지고 저게 들려져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허 이거 무슨 옛날 영화 숟가락 살인마도 아니고. 아무튼 이거 특수폭행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니까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쓰자고.
추후에 그 손님은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다. 아니 그놈이 난데없이 휘청거리다가 돈가스 소스하고 기름을 내 옷에다가 묻혔는데 내가 이걸 안 받겠냐고요. 사과도 대충 하더라고요. 그 가게에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종업원이 무릎 꿇고 선생님께 용서까지 빌고 있던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종업원에게 냅다 손찌검을 하신 것도 그 가게 CCTV에 다 나왔어요. 손찌검이요? 손찌검이 아니라 그냥 어루만져 준 것뿐인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다독여준 거예요. 다독여준 거. 숟가락으로 연거푸 머리를 톡톡 친 것도 다독여주는 의미에서 했던 건가요? 숟가락으로 좀 쓰다듬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설령 내가 숟가락으로 때렸다 한들 그런 걸로 맞아봤지 얼마나 아프다고. 엄살도 심하네. 아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인스타에 악플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매를 걸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당시 그 가게에 있던 누군가가 내가 이유 없이 알바생을 구타하고 망신을 줬다는 댓글을 싸질렀는데 이왕 경찰서에 온 김에 이것들을 그냥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넣으려고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고요.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당신도 초기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는데. 아 진짜 내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야 돼. 불교수 의견으로 넣어주세요. 알았냐고요. 아니 내 말 안 들리세요? 네 안 되시고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거예요. 나중에 피해자한테 그때처럼 똑같이 잘 다독거려 가면서 선처 구해보세요. 그렇게 이 손님은 인생 실전을 당하게 되었고 나는 안갚음을 도와준 내 친구에게 한턱 크게 싸주었다. 어느 정도 내 마음은 안정이 된 상태이고 다시 나는 돈가스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곧바로 법적 대응하라고 권하고 싶다.